저희 집이 그 올림픽공원 옆이거든요. 동서울에서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우주 터미널로 가라. 근데 고속도로도 요즘 미치 못해요. 사적으로 정체라든지 계속 치면 1시 40분이나 12시 40분 차를 타네. 근데 우주 안시 나오는 그 거기서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1시간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겨우 도착을 했어요. 혹시 그 강동에 거주지가 있거나 오늘 혹시 올라가실 분 계실까요? 계시면 아니면 창원에 사시는 분? 창원에 가서 제가 버스를 저기는 이쪽에 보니까 6시 차가 있어요. 그쪽 지금 퇴근 시간에 더 맥주 오늘 강의는 온 시간 간시간 돈 좀 뽑으려면 2시간을 해야 되겠지만 그 퇴근 시간을 존중하는 거고 그 최대한 갖춰서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중에 그 제 경력 중에 사립의 공고 그것도 전에 공고였나요? 기사님이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아, 공고가 일반고가 되나 보다? 그러셔서 제가, 그랬구나. 그 정서적으로 제가, 사립정서라고. 공고도 사립. 제 인생이 전기가 된 거라는 공립으로 갔을 때 여중으로 갔어요. 그때 옮기시더라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건 괜찮은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로 오시려면 굉장히 체력 단련하시고 오셔야 돼요. 전혀 달라요. 저 때부터 제가 근데 여중을 간 게 큰 계기였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때릴 때가 없냐. 일반 고등학교 남부 애들은 제가 그때 아들이 때리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중 가는 건 때릴 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애들이랑 중학교 애들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때리지도 못하고 하니까 좀 버티지 못해야겠고 그래서 궁리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소리 지르지 않고 할 것인가, 채워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생하다가 결국 그 고생이 있어 헉수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의 지혜, 그때부터 얻은 지혜들이 여기까지 퇴임하고서 강의를 많이 하진 않고요. 퇴임 앞두신 선생님을 꼭 알아두실 거.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일하셔라. 3번 정도 일하면 내가 왜 퇴임했지?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엊그제 한번 하고, 오늘 한번 하고, 적당히. 아주 노는 것도 맥이 빠져서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 오늘 강의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거든요. 이 강의 요청이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풀어나가고 중간에 한번 쉬고 최근 이렇게 썼고요. 이 중에 내 꿈을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출판사에 협찬 받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요거는 저경료 선생님. 선생님들하고 채팅한 거. 저경료 선생님들 멘토링 한 책. 요 책은 원래 훌륭한 교장은 모시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좋을까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상담 1.15. 요거는 올해 나온 건데. 애들만 낯선 행동 하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님도 엄청 낯섭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학교에서 애가 부정일이 나서 걸렸어요. 그래서 학교 나오시라고, 아버님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컨닝 벌프로 선생님이 이게 되게 아드님이 시험 시간 다 된 거다.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탁
애들만 미쳐가는 게 아니라 어, 학부모님들도 이제 미쳐가시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 과목 영어과 그걸 다 제가 검색을 해요. 영미권 사람들은 어떻게 접하는가. 그래서 먼저 세 권을 수입해서 그걸 공부하고 적용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 학부모 선생님으로 잘했습니다. 주로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폭 사례, 학폭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차차차차 실제로 카톡 주고받은 거 있습니다. 어, 이거 이따가 곧 선물 고르실 때 참고하시라고. 여기 지금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페이스북. 네? 아, 커밍아웃 하세요. 하시는 분. 저는 이 페이스북을 그 이 교실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버렸어요. 페이스북에 라이브 기능이 있거든요. 라이브? 하면, 이런, 다 볼 수업을, 애들 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이 페이스북 라이브에 그게 문화적으로 빠져있어요. 노래방 가서 하는 게, 요즘 지금 노래방 못 갑니다. 옛날에 노래방 갈 때 애들이 뭐해요? 거기서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이 녀석 좀 봐라. 학교에 와서, 특히나 학교에서 자는 분들이 더 그러셔. 하하, 얘네들 에너지가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수업에 이렇게, 늘 이렇게, 한각대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잡지도 다 찍어. 그래서, 여기에 올려놓은 거를 내려받아서 유튜브에 올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 동영상이 몇 개쯤 될까요? 이런 상품도 드립니다. 드려요? 동영상이 유튜브에 몇 개쯤 올라갔을까요? 대충 맞추시면. 600. 600 또? 500. 500. 6인데 왜 500이야? 첫 번째가 6인데. 685. 685? 네. 이 답을 맞춘 분은 최원이에요. 6,000개라고. 네, 정답. 네, 아니, 푸시범 뭐. 푸시범 돈 받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선생님들이 다 6,000개를 어떻게 올려? 이렇게 상상을 못 하시니까 못 맞추시더라고. 신규 선생님들도 못 맞추시는데 선생님 맞추세요. 용감하시거든. 근데 이게 6,000개를 어떻게 올냐? 페이스북으로 생방송, 라이브 수업 한 거를 내려가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페이스북에 검색을 좀 안 하잖아요. 유튜브는 검색을 해도 페이스북 검색하면 되긴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6,000개가 됐고요. 그래서 제 수업이 떠버렸어요. 여기 페이스북으로 올려놓은 수업이 조회수가 작으면 150종, 많으면 1000명. 정교생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조회수가 1000이 넘어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본 것도 보내냐. 주변 학교 친구들 다 보내주는 거. 야, 우리 학교에서 영어 시간을 이런 수업했어. 그래서 학교가 졸지에 강의도 왜 명문이 되어버리냐. 와, 총장 진짜 수업 재밌지 않냐. 제가 페이스북 하시는 분 계신가 여쭤본 거는 날로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평균 한 500 정도 나오면 전교생이 봤다는 거고, 일반 수업한 거, 2반 수업한 거, 3반 수업한 거 다 하니까 이게 애들 공부를 그냥 날로 하는 거예요. 공부해라는 얘기 안 하고 공부하니까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품 소개예요. 쿨안경. 네. 나비 안경. 이거 들렸죠?
이런 명품도 있어요. 스티커예요. 답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아직도 애들 취향이에요. 애들 이 상품 좋아합니다. 가까운 스티커. 체크폰도 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 상품 두 번째. 많이 안경을 드릴게요. 드라이컷은 우리는 이 2016년까지 이게 허용이 되는 바람에 낯선 행동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 뭐? 정답입니다. 누가 답하셨나요? 안경 쓰시고 모델 보여주세요. 10년간 연구한 거 여중에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아, 상품을 기대하신 거죠. 이거 인터넷 파티 전문점 검색하시면 그런 환경 2,000원이면 2,000원? 근데 이것은 제가 이거 드리는 건 뭐 애들 발표 수업할 때 하늘도 지금 애들이 무기력하다 걱정 많이 되시죠? 네. 그런데 학교에 나올 기운인 거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거는 의학적으로 앉아서 변 화장실 가기 싫어서 누워서 싸는 걸 무기력해요. 우리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기력을 가장합니다. 근데 이 녀석들을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물건이에요. 역할 할 때 이거 줘봐. 이거 해보고 싶어서 참는다. 그런 스무시라고. 저 먼저 지명권을 드릴게요. 조금 아까 답이 없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을까요? 네, 네. 조금 아까 답이 없었죠. 근데 이게 드려야 하는데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탭을 많아? 네, 탭을 많이 받고. 네? 최원이 답이 나온 거. 아니, 열심히 하셔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아니, 저는 인터넷 카페, 지금 이게 네이버 카페인데, 저는 교과서 본문 이렇게 쭉 꽂아놓고, 빈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글자색을 하얀색으로 한 거예요. 알로 먹자. 우리 너무 진이 빠져. 노성비가 너무 낮아. 노성비를 높이자. 이렇게 보면 애들이 미리 볼 수 있죠. 끝나면 애들아 오늘 공부하는 건데 복습해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고소하는 병은 폐병이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고소하는 증상은 무슨 증상? 조퇴증. 아, 유머, 이게 유머예요, 유머.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요거는 얼마 전에 어떤 중딩이가 교무실 청소는 인권, 학생 인권침해 아니냐? 인권위원회 제소했어요. 인권위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잖아. 애들이 교실 청소는 왜 우려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 어디 가면 다 있어. 이거 사다가 책상에다 다 걸어줘. 자기 책상에서 자기가 책 남의 거 책임이라고는 안 한다. 네 건 네가 책임져야 돼. 네. 양보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셨네요. 멋지십니다. 아유. 필요하신 분 불러가세요. 네. 좋겠지. 여기 제가 일반 고민 위에 극복방안 고인 여기는 문과에 따가 없어졌죠? 근데 제가 다양한 거 이렇게 일반고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 젊은 후배들이 자꾸 문과 강의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도대체? 그 후배들이 굉장히 뭐 나이가 패라고 그냥 계속 문과 강의를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과에는 지각도 없어도 차분하네요. 수업 분위기도 차분하고 근데 제 자체가 좀 차분한 스타일이거든요. 나대는 게 싫어. 근데 문과에는 어때요? 그 당시에 참으로 나대죠. 그래서 얘네들 영입을 했어요. 그때도 문과애들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문과애들이 특징이 이런 선생님들도 이런 애들이 힘드시고 인성검사 결과를 보니까 문과애들이 이게 높아. 뭘까요? 인성검사. 얘네들이 이과애들보다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정렬적이잖아요. 이게 정렬적이라는 게 좋게 표현해서 정렬적인 거고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나대는 거예요. 근데 생겨먹은 게 나대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럼 뭐 얘네들도 나대지 말라고 하면 나대지 않아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트렌드에 편승을 보자는 거예요. 니들이 나대는 거 좋아요? 그럼 나대는 방식으로 수업하자. 근데 얘네들이 낮은 게 있어요. 이게 낮아. 응? 아, 이거 아니야. 지읒, 비읒, 동이 낮아. 뭘까요? 자발성이, 아니, 자발성이 높죠. 그때 이제 문과 다니는 선생님들이 고생을 했더니 얘네들이 이게 다죠. 뭘까요? 첫 글자 듣기에 중. 네, 아, 동시에. 동시에 다죠. 중법성이 다죠. 그러니까 문과 다니는 선생님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지각하면 안 되는 그 개념 자체. 이제 문과 다녔던 선생님들 이제 아 좀 위로가 되시나요? 그런 연구를 하고 또 그래서 얘네들은 수행평가도 나대는 수행평가를 줘야 돼요. 참만 수행평가 싫어요. 다 그래서 제가 느꼈다는 게 밤마다 수업하는 격이 달라요. 조용한 반도에 가서는 조용한 때 맞춰서 좋고 나대는 반에 가서 미친놈들을 뛰듯이 그래도 걔네들은 그 와중에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지금 모든 질문은 우리 부원 선생님들이 답해 주니까 구글 문서로 보낸 특징 수업 중 낯선 행동이 가장 절실하다 하게 말씀 주셨고 둘째는 회복적 생활을 교육하고 세 번째는 학교 폭력 발생 시대죠. 요거는 실제로 학교 폭력 예방을 주제로 왔지만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의 전조거든요. 2단계에서 막아야지 2단계에서는 다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은 근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실제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훨씬 두 배나 많았어요. 오늘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원 선생님들의 이야기로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 동료들이 저런 고민을 갖고 전에 그래요. 첫 번째 수업 중에 학생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이나 답변을 하는 이어서. 또 ADHD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학생이죠.
교재들 준비물을 안 갖고 오네. 이게 좀 교과교실 아니죠? 교과교실제요? 교과교실제? 아, 그렇구나. 이런 거는 특히 영어과에서 사람 수업을 할 때 그 이분들은 자기 몸 들고 오기도 바빠. 힘들어. 교과교실 올 때 책, 공책을 챙겨와. 어려워. 저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애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그리고 스티커. 얘들아, 어린 채 선생님한테 줘라. 너네들 스티커 하나씩 준다. 이 스티커 한 장씩 줬어요. 어차피 트레이닝 갈 거예요. 그걸 다 걷어가지고 교과교실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교과교실에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예 갈등이 생기는 곳은 자체가 없습니다. ADHD ADHD가 한 번에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비밀 투표 해볼까요? 이제 고개를 숨으시고 한 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개. 한번 평균입니다. 부원의 선생님만, 부원의 선생님이 통계되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비밀 투표. 준비하시고, 한 번에 내면 시작! 네, 알겠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이네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3.5 정도를 보셨는데 정확하게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 내지 9%. 네, 그 비슷하죠? 그래도 공부에도 좀 많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 영상 주소 받으셨나요? 메신저를? 네. 오늘 강의할 거. 네. 네, 거기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ADHD 피터 이야기라는 초등학교 3학년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이 수업을 모든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창체 들어가는 선생님이 해주시거나 하죠. 저는 아예 3월에 제가 수업할 때 3월 둘째 주 이전에 이 영상 보면서 애들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얘들아, 전 세계에서 6 내지 9%가 얘기를 지켜야 그러면 한 반에 4명, 2명에서 3명은 얘기를 지켜야 근데 얘네들을 그대로 놔두면 누가 손해봐? 아, 손해면 손해볼 거 없어.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대응하는 법을 모르면 1년 내내 학교를 가는 건지 동대문 시장 바닥에 앉아 있는지 불효가 아닙니다. ADHD를 위해서 영상을 같이 보고 합니다. 그걸 왜? 어느 반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ADHD 약 먹는 게 어떤 말이냐? 그럼 저거 선생님이 괜히 나 지목해서 하는 거다. 모든 선생님 보시고 주시면 좋겠어요. 얘는 종합성 세트, 품행장애, 품행장애도 있고 또 충동주거장애. 요즘 선수들이 학교마다 몇 명이 있어. 그것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보시게.
cushions or different air kind. And his shoes were so small, and his feet, he looked smaller than everyone. Why are we having him in our class? And he's probably not going to learn anything. Where'd you get your picture? Even though it's kind of exciting, one part of it, the other side was like, I don't know that I can do this, and what happens if it doesn't work? That's so much, Mary Ellen. No! That's what it was at first. All right, he's going to tell us about the violin, and we'll be okay. Peter, he's going to tell us about it. Shh. Okay. Shh. 얘는 친구들이 뭔가 발표를 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질투가 나요. 그래서 이 꼴을 못 봅니다. 지금 고등학교 좀 낫죠? 이 정도는 아니지 했더니 머리들이 좀 연결어서.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초등학교 사실 애들 키워보시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다 ADHD죠. 초등학교 왜 여름에 방마철에 물고등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도 3학년 어떻게 해요? 직진하죠? 근데 그러다가 전두엽이 생겨나면서 애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얘는 계속 직진하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얘는 멀리 있죠. 그 얘네들이 지금 제지하는데 급급하죠. 그죠? 여기서 피터의 심리는 뭐냐면 피터 가장 중요한 거 인간에게 이것이 없으면 못 사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고요. ADHD 아들,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이 낮다. 그럼 거꾸로 ADHD 아이들의 문제 해결법도 어디에 있다? 자존감. 우리가 앞으로 더 ADHD를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쪽 대응법을 다 해야지. 의실에서 보기에 좀 내가 배드민턴을 하고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얘가 질투가 나요. 얘가 하고 들어오니까 질투가 나서 얘가 말리는데 또 화가 났어. 저 정도는 코뼈 부러지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상담진행이 투입되십니다. 일단 애들 그러면 애들과 집단 상담을 요 대목이 가장 특히 들어요. 영상에서 중요합니다. If you tackle Peter back,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공격적인 태클,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피터는 어떻게 할까?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Well, he would probably say something weird to him. So it would be a little different. I think Peter just tackles people. 네, 내 생각엔 피터가 친구들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 Just to. 단지 뭐뭐 할 수 있어. 단지. 자, 단지 뭐 하기 위해서? 선생님 방송 한번 드릴게요. 네,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이걸 눈치채요. Get a reaction. We're going to work on trying to decrease the physical stuff by maybe not hitting him as much. 네, 여기에 피터의 낯선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한다? 피터가 낯선 행동할 때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라. 지금 그래서 제가 친구 중에 있을 때 한 애가 너무 애가 힘이 들어. 오늘 다 그런 얘기 여러 개 다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수업을 걔는 의식적으로 방해해요. 자기 삶이 고단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주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래서 수업을 저격해. 그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애예요. 그 아이가 3월달인데 3월 20일까지 됐는데 벌점을 60점을 받았대. 제가 걔가 안 나오는 날 이걸 보면서 걔가 결국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 관심 받고 싶은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 받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웃어준다면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늑대에게 뭘 주는 거야? 고기를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 반에 여기가 교실인지 시장판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1년을 지내게 돼. 그러면서 애들에게 부탁했어요. 앞으로 그 아이가 와서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불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안 물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니네가 여기 학교에 나오는 의미가 없어. 니네 엄마 아빠가 왜 학교에 보내겠니? 아빠가 왜 고생하면서 직장 다니면 그러겠어? 학교 가서 보니까 깨쳐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이건 엄마 아빠의 도둑질이에요. 부둥놈이 되도록 여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걔가 왔어요. 그때 내가 한 두어놈 정도 그냥 따라오고 제가 싹 쳐다봤죠. 근데 얘가 그제서 정신을 차려 웃지 않네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따대지 않았어요. 다른 시간에 벌점을 실컷 받았지. 그리고 단지. Attention when he does it, but giving him attention for things that he's. 근데 만약에 애가 뭔가 긍정하려고 피터가 농구해. 피터가 키가 작잖아. 농구도 간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려고 하면 아낌없이. Supposed to be doing right. Like if he's supposed to be shooting the basketball and he does it, great. Doesn't matter if he gets it in or not. It just matters if he's doing what he's supposed to be doing. Whenever he usually gets the three,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전에는 늘 피터는 못하는 아이, 안 하는 아이 하고 이렇게 내버려둬. 근데 8개월 후에 비행기까지 날아가네. Thank you.
Cool guy from Denny. Alright. 요거를 애들한테 시키시면 특히 ADHD 성향을 가진 애들이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에게 위로가 됩니다. I got this juice for the world. 네, 조금 하실래? 네. 네, 이번 시간에 그 워셔의 핵심은 나대고 충동 조절 안 되고 분노 조절 안 되고 학교에서 시비 걸고 담임한테 시비 걸고 이런 애들을 위하는 거. 그건 대표적으로 ADHD라고 표현했을 뿐이고 그런 애들의 치명적인 건 무엇인지 아까보다 자존감이야. 이 부분만 하면서 귀신처럼 분명히도 기민 재주있다. 무슨 재주가 있는지 하다못해 배달의 재주. 얘는 정말 지금 고등학교 애들은 생계형 알바를 하잖아요. 그 얘는 오토바이 잘 탈 수 있어. 그런 거 그런 거라도 끄집어내서 우리 반 알바랭킹 멘징 이런 식으로 나도 뭘 채워주시면 자존감 채워주시면 지각하라고 해도 기억하고 나온다. 지각이나 결석은 선택. 피곤해서 결석하는 거 아닙니다. 첫 시간에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나대는 그래도 다음 시간 뭐냐 무기력한 거. 응? 터대 자. 학교를 못 오셔. 이 아이들은 어떻게 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해하고 대응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시키시고.